격자치고 자로 잰다고 해서 11.25mm 재서한다고 했고 누군가 잘못해서 나 틀렸어 내가 망했어 내가 자고 안 하게 됩니다. 요쯤 되면 망했어요. 이건 안 망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쯤 되면 일단은 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아 진짜?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보면 보통 이쯤 되면 망했어요라고 표현해. 전부 다. 누가 처음부터 송중기 그렸는데 딱 송중기가 나와. 사과 그렸는데 배 나오고. 애기 그렸는데 할머니 나오고. 나 분명히 아인슈타인 그리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고양이 나온 거야? 도대체 고양이는 어떻게 생긴 거길래 내가 그걸 그랬지? 그걸 생각하세요. 눈앞에 있잖아. 눈앞에 놓고 비교하고. 다른 것을 비슷하게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 돼. 귀가 너무 커. 줄이세요. 눈이 너무 작아. 키우세요. 왜 내 얼굴은 다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을까? 턱을 줄이세요. 나 콧구멍만 보여. 콧구멍 줄이면 되잖아. 눈, 코, 입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마를 줄여. 머리를 줄이고 눈, 코, 커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서 조정을 하면 닮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닮아지는 거예요. 안 닮아도 망했어요. 눈이 커도 망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닮아서 망했어요 이러는데 초상화를 사람들이 피해가고 어려워하고 안 그리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화도 그렇고 유화는 다 하고 나중에 선수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초상화는 잘 그리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어딨어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답인 거고 초상화가 왜 어렵냐. 우리가 개를 그리나 사람을 그리나 꽃을 그리나 내가 가진 실력만큼은 그리는데 왜 꼭 사람 얼굴을 나중에 그려야 되냐 이거. 왜? 더 속상하니까. 사람 얼굴 그리면 꼭 더 못 그리는 것 같으니까. 왜 더 못 그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못 그리는데. 내 머릿속에 사람 얼굴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눈여겨봤던 정면의 사람 얼굴이 너무나 세세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림으로 그려냈을 때 그것이 이상하다는 걸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강력하게 알아버리는 거지. 나 잘못됐어. 나 틀렸어. 나 망했어.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뭔가를 보면서는 살아요. 근데 내 의지를 갖고 본다기보다 그냥 보여지는 거고 일상을 살아가는 건데 내가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매일 눈여겨본다는 건 내 의지를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눈여겨봐요 안 봐요? 보지요. 뭐 묻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사람 얼굴이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자주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아주 세세한 측면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저장이 돼 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그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자꾸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초상화를 그릴 때 자기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그 속상함을 이겨낼 수 있어요. 원래 그림을 안 닮아요. 안 닮았으면 뭐가 안 닮았는지 자꾸 그걸 닮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초상화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것인가. 어떤 10분짜리 스케치만으로도 끝나고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100시간 이상을 그려도 안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는 거다. 그 시간을 미리 정할 순 없고 처음엔 그렇게 아무리 뜯어 고쳐도 계속 끝까지 안 닮을 수도 있지. 뭐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또 다음 장 그리고 다음 장 그리고 하는 거지. 격자치고 자로 잰다고 해서 11.25mm 재서 한다고 그거 닮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을성 있는 사람이 더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림뿐이 아니고 인생이 다 참을성이 필요하지. 그 그림이라고 다른가. 초상화를 할 때 필요한 마인드가 있다면 사람을 좋아해야 돼. 그럼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냐. 좋아하는 게 어떻게 좋아해야 하는가. 나는 내가 사람 얼굴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매력 있어요. 와, 내가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를 드디어 내 손으로 그려보다니. 선생님 내가 오늘 세종대왕을 그렸어요. 그리고 박수치고 집에 가는 거죠. 존경하는 인물들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 내가 옆집 아이를 친구 얼굴을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좋다라는 건 그 얘기라는 거. 그런 분들은 사람 얼굴을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우니 그림이라는 게 빨리 늘던 천천히 적응해서 잘 그려지던 어차피 그 시간 지나면 다 돼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품일 수도 있어요. 자기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져 있을 수도 있잖아.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으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거나 슬퍼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괴감이 들고 자학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 성취감만 높으면 그런 일이 생기죠. 성취도만 한없이 높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절제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초상화라는 것 그 단어 자체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려나가면 좋겠다. 초상화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러고서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면 꽤나 근사하게 닮아집니다. 그게 그림의 첫 출발입니다. 네. 뭐 이렇게 끝내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적막해지겠지 사람들이? 이거 끝난 거? 끝난 거? 근데 끝난 거네. 맞아. 아까 거기서 뭐 더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엔딩 멘트 안 하고요? 그런 거 없는 거야. 좋아요.